연기 났어요. 괜찮아? 괜찮아? 야, 그럼 너도 하나 묻자. 뭐? 네 인생의 예능이 그러면은 런닝맨이야, 엑스맨이야? 부동이랑 함께 했던 엑스맨이야? 아니면 파묘도 런닝맨이야? 아, 이건 좀. 네 인생작 예능이 뭐야? 어서옵쇼 아니야? 어서옵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유재석 라인이냐, 뭐 강호동 라인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난 내가 진짜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 뭐냐면 재석이 형이 강호동 라인이야, 사실. 원조가. 뿌리가. 재석이가. 뿌리가 재석이 형이 강호동 라인이야, 원래. 그잖아. 아니야. 쟤 왜 그래? 아니라고? 야, 쟤 전략을 바꿨다. 야, 거의 굳어버리는. 쟤 전략을 바꿨어. 날 죽이려고. 야, 야, 내가 되게 특집 프로를 할 때 내가 정확히 기억해. 그 뒤에 주차장 쪽에 내가 나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정국아, 이 누구 라인이가? 그래서 아, 형, 저는 형님 라인이죠. 아, 근데 재석이가 원래 내 라인이다. 아니, 본인으로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나한테 삼각과 하드릴게요. 알아서 지나가세요. 네. 자, 고칩니다. 나는 진짜 그 얘기도 깜짝 놀랐다니까. 호동이 형이 먼저 재석이 형보다 호동이 형 먼저 유명해졌지. 아, 당연하지. 재석이 형은 나 팬미팅 할 때 그 팬미팅 사회자로 나는 YMC에서 나온 줄 알았어. 나는 아예 모르던 사람이야. 너 괜찮겠어? 괜찮아, 뭐 어때 나? 괜찮지. 괜찮아. 사실이니까. 어. 아, 사람들이 나보고 유재석이 키웠다 그러는데 솔직히 내가 더 먼저 유명했어. 그러니까 어? 아따라야, 아, 나 진짜. 나 런닝맨에서 난 다 맨날 얘기하는데 뭐. 그래서 나갈 뻔한 거 아니야? 어? 독배 간 거야? 그건가? 자, 그러면 내 문제 낼게. 자, 내가 고등학교 때 가수 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나에게 시킨 일이 있어. 그게 뭘까? 목소리가 좋아져야 된다고 날달걀을 한 판을 먹였어. 아, 근데 왜냐면 달걀을 먹였으면 좋아했겠지, 내가. 시킨 일이. 아, 싫어했구나. 정답! 응? 노래방 알바. 어? 어? 노래방 알바. 어, 맞은 거 아니야? 지금 약간 애교야? 맞을까봐? 맞을까봐 약간 애교 들어갔지, 솔직히. 조금 들어갔지? 조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조금 들어. 그치? 이만큼! 인정했으니까 나와. 이만큼. 아니, 다 정국이다, 다 형인데. 인정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헛꿈 꾸는 줄 알고 그냥 기술학으로 보내가지고 기술 배우라고. 아. 그리고 어머. 별말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냥 기술 배우라고. 그냥 그 엄마가 얘기를 할래 했어. 나한테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니었어? 그렇지. 니한테 얘기한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왜냐면 아들이 그냥 헛된 꿈을 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만 보고.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라고 일단 속으로 생각을 하셨어. 근데 말을 하다 보니 아들이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들은 차마 말로 못하고 일단 기다렸어. 그리고 좀 나도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좀 이따 생각나면 얘기할게 다시. 그때. 오히려 그런 거 시킨 거 아니야? 어머니가 시키신 거야? 가시려면 일단 얼굴을 고치자. 성형외과로 가자. 오늘 너 얼굴 좀 고치자. 성형외과를 가자. 얼굴 좀 고치자. 뭘 시켰다며. 뭘 시킨 거라며. 자, 정답. 뭐 얘기해봐. 그 엄마한테 얘기했던 대로. 어, 엄마. 나 꿈이 있어요. 뭔데? 나 가수 할래요. 이 새끼야, 눈이나 뜨고 얘기해, 이 새끼야. 재밌었어. 살았다. 재밌었어. 살았다. 눈이나 뜨고 좋았어. 맞아. 그게 1등인데 눈이나 뜨고.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 그거 말고 없는 거 가지고 뭐 기발한 게 안 나와. 야, 그 고양이 목에 방울 타네. 뭐라고? 정답이야? 정답한 거야? 뭐라고? 고양이 목에 방울 타네. 그거를 할 일 없으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라 이렇게 시켰다. 아, 그랬다고? 맞아, 정답이 아니야? 안 노 노답. 정답이야? 하지 않았어. 하지 않았어? 하지 않았어. 혼자 말이야? 근데 엄마가 좋아하셨어, 안 좋아하셨어? 얘기해봐. 왜 보자고 했냐, 아들아? 엄마, 제가 서울 올라와서 이제 가수가 되려고요. 가수가 된다고? 네. 된다고? 사투도 길어야 돼? 자, 돈이다, 옛다 받아라. 이래 가지고 너 그 때렸던 애들 다 합의하고 와. 벗어. 뭐? 여자 벗어라.
하더라고. 내가 어머니가 부자신가 봐요. 하도 합의금이 호주머니에서 그냥 나오고. 맛있게 따라 재밌게 해라. 뭐라고? 재밌게 해달라고. 재밌게? 어. 그럼 진짜 쓰기 미안한데 휴지 들고 있는 사람 민망하지 않게 피나. 야, 알았어. 알겠어. 응? 연기 났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땀이 튀었어. 머리에 있는 땀이. 왜 안 때려? 뭐? 때렸어? 깜빡했네. 됐어, 됐어. 깜빡했네. 때렸냐? 아무 소리도 안 내는데. 아유, 깜빡했다. 아, 진짜. 아유, 깜빡했네. 아, 맞았네. 맞았어. 괜찮아? 괜찮네. 아이고 아프다. 아, 다행이네. 이거 맞았다. 맞았네. 사실 내가 어머니한테 뭐 어머니 제가 서울로 와서 가수하겠습니다 이러면 한 번 얘기했겠어? 굉장히 많은 또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 하고 허락을 하셨어 나한테. 뭘까? 정답. 뭘 시켰어? 어? 전국노래자랑에 한번 나가봐라. 전국노래자랑. 경연대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전국노래자랑. 그거 말해 준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이 정답 가져갈래? 어때? 말이 된다 그랬잖아. 고마워. 말이 된다 그랬잖아. 고마워. 말이 된다 그랬잖아. 정답 맞추는 형이 맞추는 거니까. 정답 내가 볼 때 이거는 정답이야. 자 정답. 근데 전국에 날 씨름하는 거야. 자 도전. 도전. 땡스. 아름다. 자 결정적인 거 줄게 히트. 이게 좀 뭘 썼어? 각서. 물렸어? 전혀. 뭐 일찍 들어오고 뭐 이런 거를 다 각서 쓴 거야. 못해서 두 번 다시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고 맞지? 술 먹고 엄마 지갑에 손 그만 댄다는 이런 각서를 이제 다 쓴 거지 않아? 엄마 지갑에 대고 손 엄마 지갑에 대고 뭐라고요? 아니야. 엄마 지갑에 어떻게? 엄마 지갑에 용돈을 넣어드리는 착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각서 맞아 안 맞아? 정답. 아니 각서 맞아요. 정확하게. 아, 각서는 아니 그게 하나 있어. 이따 그게 있어요. 맥이 있어요. 맥이. 안 돼도 내 탓하지 말아라. 비슷했는데! 아, 안 돼도! 비슷했는데! 정답! 어! 연예인이 돼도 엄마 닮았다고는 하지 마라. 아빠 쪽으로 간다. 그거 하나만 부탁하자. 재밌었다. 아빠 닮았다. 나중에 나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부모를? 부모를 뭐하지 않겠다. 창피하게 만들지 않겠다. 대신 뭐? 창피하지 만들지 않겠다. 욕먹지 않게 않겠다. 뒤에 줄게. 부모를? 욕되게 하진 않겠다! 아이고! 야, 그것도 아니야? 부모 원망하지 마라. 절대로 네가 안 돼도 부모 원망하지 말고. 어? 정답! 아, 내가! 원망이 들어가야죠. 다르죠. 내가 했잖아! 졌잖아! 자, 우리 부모님의 상황은 뭐냐면 어차피 너는 안 될 건데 네. 안 될 거니까 부모가 말린 건데 네가 나중에 아니, 부모님 왜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왜 날 말리지 않았어? 그러는 거 라고 부모한테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해서 근데 그게 언제 시기가? 3학년 때. 그럼 3학년이 그래 내가 지금 3학년 졸업하고 이제 네 생각을 존중할 테니 그렇지. 너 또한 이제 부모에 대해서 그럼 요즘은 기뻐하셔? 요즘 뭐 하긴 대변인지 오래됐구나. 부모님 되게 현명하시네. 그럼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군인 출신이시고 굉장히 또 직업군인이셨으니까 그리고 막 엄청 엄하셨는데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살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성실히 하는 걸 처음 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근데 너 노래 잘하는 건 알고 있었어, 부모님이? 아니, 어머니랑 이제 노래방을 몇 번 갔었거든. 내가 이제 칠갑산을, 어머니가 칠갑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칠갑산을 많이 불렀는데 콩밤매는 그렇지, 그렇지. 콩밤매는 하나네야. 잘했네. 여자가 네 목소리 너 누구 닮았어? 내가 나 모르겠어. 우리 집에 이런 목소리가 없거든 아무도. 아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집 없어. 우리 형은 심지어 되게 음치야. 친형. 영화 스파이더맨 보면 거미가 깨물어서 막 이렇게 거미줄 나가듯이 형 모기가 깨물었나? 아, 나 어렸을 때. 야 형 내가 어렸을 때. 내가 7살 때인가 6살. 아니 7살도 아닌데 아주 어릴 때. 5살 때인가 6살 때. 모스키토맨. 예전에는 우리가 그 모기약이 이렇게 사이다병 같은 거에다 빨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서 하는 그런 거였어. 내가 그걸 원샷을 다 한 거야 어릴 때. 그 목약을 다. 진짜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을 뻔했었거든. 오 영화 화산고 보면 그러잖아. 전기 그 이후로 내가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우리 그래? 집에서는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 실제로. 목약을 먹고. 진짜 그래서 그게 약간 이유가 있나 진짜로. 다음 문제 줘요 모기맨. 다음 문제 할까? 네. 모스키토맨. 자 내가 터보하면서 첫 계약금을 받았을 때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정말 이건 내가 기억을 정확히 하는데 나오자마자 정남이 형이 나한테 딱 한마디를 날렸어. 정남 얼마 받았냐? 응? 너 얼마 받았냐? 다시 한번. 아, 알겠지, 너 알겠지. 얼마 받았냐? 너 언제 웃길 거야? 참기! 참기! 정답! 아! 정답! 정답! 문 열고 나왔어. 어? 종구야, 잠깐만 줘봐. 어? 좀 빌려줘, 형님. 어떻게? 어? 어떻게? 돈 좀 빌려달라고 받은 거. 돈을 빌려달라고? 어. 갑자기? 갑자기 나오자마자, 야, 돈 좀 빌려. 갑자기? 나오자마자 돈 좀 빌려줘. 정답인가 봐. 이거 아니지. 나오...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아. 정답. 아, 정답. 비슷해. 종구가 반띵. 어? 반띵. 반띵 아니야. 반반 빌려줘. 반반 빌려줘. 너 그때 고등학생이었지. 나 그때 아니지. 졸업했지. 졸업했어? 그때 종구가. 계약금이 종영이 형. 계약금이 20만 원이었어. 20만 원? 아. 20만 원. 종구가. 계약금 20만 원. 종구가 너 20만 원 형 주면 형이 너 이거 두 배로 불려줘. 불려가지고 불려줘. 불려준다. 네. 아니야. 땡. 아니야, 아니야. 정국아, 10만 원만 빌려줘. 야, 그래도 우린 그때 500 받았는데. 300 받았나? 정답인가 본데. 맞췄지? 정답! 아! 20만 원을 받았는데 10만 원만 줘. 그래서 우리가 맞는데 반띵만 반띵이 맞잖아. 아, 근데 반띵이 맞잖아. 반띵이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때 20만 원. 너무 적게 받았다. 아무리 그때 20만 원. 적게 받았지. 근데 나는 되게 컸었어, 나한테는. 100만 원 정도? 22년 전에 10만 원. 아, 갚았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 해서 돈을 받았을 때 정남이 형이 그거 갚았어. 그거 받았어, 뭐 했어? 살아서. 어? 뭐 했어? 10만 원 그냥 꿔주고. 어. 10만 원 어머니가 다 드렸지. 돈 뭐 했어? 어머니가 형, 드렸어? 형 돈은 또 고향에 있는 어린 후배들한테 이제 뺏으면 되니까. 되게... 지금 때려도 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구나. 뺏는 게 수입이 더 많았다는 얘기도 있어. 그래서 20만 원 받고 뭐야? 내가 학교 한 바퀴 도는 게 낫겠는데? 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솔직하게. 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아니. 이따 대기실에서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장훈이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니까 만약에 상민이가 돈을 꿔달라고 만약에 꿔줄 것 같아? 이 형은 지금 못 꿔주지. 지금 내가 돈을 빌리면 나는 상대를 기만하고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죄 행위. 장훈이 형은 또 꿔주지 않아. 갑자기 아, 장훈이 꿔주지 않아요? 뭐 동생이고 지인이면 그냥 주지. 아, 술 먹다가도 나 얼마 전 생일인데 같이 술 먹다가 형 나 집에 갈게 그러면 야 고생하고 택시비로 딱 2억을 딱 수표를 주더라고. 야 너도 2억 줬어? 야 나도 택시비 5천만 원 현찰로 줘가지고 집어넣을 데가 없어 못 받아왔잖아.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 택시를 타고 다녔다라고 딱. 종혁이는 어떤 스타일이야? 돈을 꺼주는 아, 스타일이야? 되게 좀 잘 당할 것 같아. 아니 나는, 지석진하고 어. 석진하고 친하잖아. 어 친하지. 석진이가 혹시 그런 적에 돈 얘기 한 적 없어? 저 죄송한데 아, 그러진 않아. 저 석진이 먹고. 석진이 형은 형이야. 아 그래요? 아 친구상이 아니야. 호동이보다도 세 살 많은 형이야. 알지? 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온 여기 안 나온 사람은 아, 형이야. 아, 미안해 호동아. 괜찮아. 종국이가 아마 하하랑 똑같이 사기를 당했는데 하하 돈은 종국이가 받아다 줬는데 종국이 자기 돈은 못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 형도 사기 당했어? 아, 사기라기보다 뭐를 같이 일을 했는데 돈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서 내가 내 거는 안 줘 되니까 일단 같이 와. 일하 동생 거 줘야 된다고 와. 받아주고 나는. 또 계속 찔러가지고 결국은 받아냈어. 뭘로 찔렀는데? 뭘로 찔렀는데? 아니 종국아 뭘로 찔렀어? 손목이 찔러가지고 손가락으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은 어제 나도 받았는데 말 못다 이거 이거 아니야? 어제 내게 동생 저거니까 대단하다 그거 받기 힘들 텐데 그러니까 오케이 자 내가 운동 중독 증세가 좀 있는 건 알지 일단 심각하지 그런 내가 하루에 몇 시간에? 보통은 이제 보통 기본은 이제 2시간. 하루에? 아침 운동을 한번 하고 또 저녁 운동을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적도 많고. 그럼 밤 12시에 스케줄이 끝나도? 그렇지. 집으로 가고 체육관으로 갔다가 집으로 가. 약간 그런 게 이제 좀 어릴 때는 있었고 지금은 조금 이제 즐기는 때가 돼서